뜻밖의 초대형 이적인데 이적 소감 어떠신가요? 저도 선수처럼 이적하는 건가요? 이적료는 발생했나요? 이적료는 따로 없고 뭐 그런 거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어쨌든 선수들 이적처럼 또 좋은 계약으로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. 저는 MB 스포츠 플러스 정순주가 아닌 또 JTBC 정순주로 활동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K리그 저희 JTBC에서 하는 전경기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또 구장의 속속들이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사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MB 스포츠 플러스 식구들하고 축구를 좀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정말 헤어져야 되나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K리그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MBC에서는 K리그를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고 또 JTBC에서는 함께 하자는 얘기가 또 와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마음으로 옮기게 됐어요. 특히나 MBC 스포츠 플러스 선배님들 같이 일했던 PD분들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가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기운 듬뿍 얻고 그때에 또 제가 K리그 3년 동안 발전했던 모습을 가지고 그 덕분에 가지고 또 JTBC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. 아 저는 되게 감회가 정말 올 시즌 남다른 것 같아요. 뭐 새로운 홈을 여는 대구구장이죠. 제가 또 MBC에서 활동을 작년에 그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가서 또 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동구장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축구장이 비어있는 모습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퍼져있는 모습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대구구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빨리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. 한성원 선수. 왜냐면 아까 뭔가를 시켰을 때 굉장히 본인의 포텐을 잘 터뜨리면서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인터뷰에 적극적인 선수가 결국에는 그라운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왠지 이 선수가 올 시즌 포텐을 터뜨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. 네, 저는 지금 미디어데이 현장에 와 있잖아요. 거기서 또 진행도 맡기도 했는데 지금 감독님들하고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올 시즌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뭔가 같이 미디어와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뭐 구장에 오셔도 뭐 저희 방송을 보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도 그렇고 특히 또 금요일 경기도 생겼고 일주일 내내 K리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뭐 주중에는 일 끝나고 오셔도 되고요. 그리고 주말에는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오셔갖고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드시고 오시면 또 중계석에 오셔갖고 저랑 또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런 시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장으로 놀러 오세요. 나와 함께 할 거야. 꿀팀이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.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